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리족구입니다. 이번 경기는 금산군 비팅과 이거 아직 안 끝났네. 고맙습니다. 이게 수영대학원 어디 오고는 거지? 금산군 비역 어디 오고? 평양센터 김선이 서전 씨가 아니구나. 네. 참고 차단이네. 금산군 B팀과 챔프족구단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팀이 챔프족구단 차병재 선수가 공격을 하고 건너편에 있는 팀이 금산 B팀입니다. 금산 B팀의 공격수는 아주 체격이 아주 당당합니다. 아주 선수가 차병재 선수입니다. 공격수가 누군가 보면 김유중. 금산 B팀 공격수는 김유중 선수라고 합니다. 녹화를 김유중 선수는 처음 녹화를 하는 것 같네요. 1세트는 청양챔프가 승리를 했네요. 이게 2세트 경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3대2로 청양챔프가 한 점 리드. 김유중 선수는 아주 파워가 대단합니다. 양 팀이 공격수들이 체격이 당당해서 우리 너무 많이 올라가네요. 세타가 너무 아유, 잘 잡았다. 안축인데 꼭 발끝같이 나. 얼마나 쉬운지 아주. 저 체격에서 나오는 파워가 뭐. 못 돌아갔네. 아주 각이 좋아서 A 코스에 아주 저쪽 가스비가 못 따라갔네요. 안 됐어.
세트하면 볼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저게 공수하고 딱 맞춰진 그거랑 그 성진 선수의 그 수전부 상단은 치네 세타가 넘어져 높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약지도 않고 안성 맞추는 그냥 포수가 올라가니까 그 정석수가 때리는 게 정확해. 우단형 토스가 저희 팀 세타가 저거 우단형 김우단 7번 어디 좀 보자. 아니 잘하더라고. 엄청 잘해요. 제가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해요. 근데 세타가 공격만 잘해요만 그 세타만 올려주자 수비가 잘해요. 앞날이면 약간 세타하고 공격수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연타는 아주 잡기가 애매한 연타입니다. 멀뚱멀뚱 보고서 못 잡네요. 자, 충남일고 당찬당지 첫전 선해야 이 코트입니다. 이 코트. 야, 첫 체격에 또 넘어차기를 하시네. 아, 이거 대단하다. 시간 주시네요. 시간 주시네. 네. 시간 가지고. 시간 뭐 어디서 했어? 군산에 있는 거 그래서 막 SBS 거기 평가 많이 했어. 네, 옛날에는 몸무게 많이. 지금 스코어가 에라를 두 개 하는 바람에 7대3입니다. 금산하고 전설해야 챔프족 구단 최병재 선수가 아주 대단합니다. 들어가자.
자, 예선전이 끝난 팀들은 점심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1입니다. 금산 B팀이 리드. 13-12. 1세트에서는 청양 캠프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대0. 2세트 경기 진행하는데 지금은 금산 B팀이 한 점 앞서네요. 맨 좋네. 심판을 하라는데 생각하는 하라는 데는 딱 힘들었잖아. 저런 매너가 있어요. 이산이 매너가 없습니다. 선호는 운동 안 나? 이면우요? 네. 네. 있어 있어! 한참은 김현우가 날렸는데 옛날에 작전 타임입니다. 차병재 선수가 네트를 밟는 바람에 금산 B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15-14로 3세트 가겠습니다. 이제 3세트 가겠습니다. 양팀이 1대1 한 세트씩 나눠갖고 금산 B팀과 청양 챔프의 경기 3세트 갑니다. 자, 국코트 빨리 들어오세요. 기록 찍어가지고. 자, 관내부 JK 리더스 하울린 B팀은 8코트로 출전합니다. 관내부 드림족구단 100 GVK는 9코트로 출전합니다. 심판할 것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심판은 애완 맞춰
저희 때는 아무도 안 하죠. 아 경기도에 나 경기도 평택 태양부터 소속이었는데 옛날에 Oh!
3쿼터의 3세트에서는 8대6으로 금산 B팀이 이렇게 살았었다 봐. 왜 서브 누가 순서가 잘못됐나? 지금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정신 차려. 그다음에 경원이 맞다. 7대 8입니다. 7. 더군다나 우리 김우중 선수가 에어 공격이다가 아주 파워도 있고 원래 에어 공격이 한 20%는 먹고 들어가는 건데 아주 좋습니다. 아, 해가 나네요. 아. 있다 있어. 자, 작년부 아산 남자 태안 하나로 5쿼터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81입니다. 어, 이거 맞았네? 4대 11. 아니 승리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 할리족구입니다. 감사합니다.